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오너멘탈 사육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이 오너멘탈류는 나무위성 종입니다. 나무위성 타란툴라고요. 깜짝이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종이고요. 독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 좀 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계속 나와, 이거? 얼음이 좀 많은 중이고요. 일단은 얘가 계속 나오니까 먹이 주고 얘기할게요. 먹이를 먹어라. 먹이를 먹으세요. 이렇게 놔두면 타란툴라가 진동을 감지하고 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이 타란툴라는 마이수어 오노멘탈이라고 하는 종인데요. 오노멘탈류 중에서 세 번째로 크게 자라는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 때 발색이 약간 은은한 보라색빛이 돌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성체 사이즈인데도 이 은은한 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입니다. 지금 밀웜이 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오너멘탈이 저 안쪽으로 들어갔죠. 저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밀웜을 잡아먹을 거예요. 지금 먹이를 넣으니까 사냥 본능이 나오는데, 배부르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먹이 주는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거든요. 좀 어린 개체들은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그리고 줄 때는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안 먹어, 이거? 먹어주지 않을래? 알아서 먹겠죠, 뭐. 지금 제가 마이소 오너멘탈을 3마리 데리고 있거든요. 좀 다른 2마리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너멘탈류들, 나무성 타란툴라 종류들은 이렇게 유목 같은 걸 세워주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은신처를 만듭니다. 본인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살거든요. 일단은 먹이를 줘볼게요. 제가 이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위에다 올리면 아마 알아서 와서 먹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안쪽 모습을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안쪽 모습이 지금 이렇게 거미줄로 쳐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은신처 살수 있게. 나무성 타란이라고 뭐 유목 세워두면 좀 이렇게
사육장 밖으로 돌아다니긴 하지만 무작정 유목 위에서만 살진 않습니다. 지금 안쪽에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게 유목 밑에다가 굴을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위협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유목 아래로 들어가서 굴 파져 있는 데 들어가서 지냅니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탈피할 때도 그쪽에서 탈피를 하고요. 먹이를 안 먹니? 제가 이걸 바닥에 놔둬보겠습니다. 이거 죽죽을 해야 되나? 바닥에 놔두면 먹겠죠. 와, 이 마이소어 오르나멘탈류들은 다 컸을 때 굉장히 이 발색이 와일드하면서 매력적인 종들입니다. 아직 저는 아성체 사이즈로 키우고 있는데 먹었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먹죠? 아성체 사이즈로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체까지 키워서 유튜브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무위성 탈환류들은 환기가 중요해요. 이 사육장 보시면 지금 사육장이 이렇게 제가 구멍을 여러 군데 많이 뚫어놨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이렇게 안에다 뿌려줘도 하루만 지나면 다 마릅니다. 예, 하루만 지나면 다 말라요. 이 분무기를 이렇게 사육장 벽면에 뿌려준 이유가 이 바닥재에 물 뿌리는 것도 이제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테두리에 이제 습도가 더 증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놓으면은 타란툴라들이 목마르면 또 와서 나무위성 타란들은 이렇게 먹어요. 물을 또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게 증발이 잘 되면서 내부의 습도 유지도 잘 되고요. 일단 나무위성 타란들은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환기에 좀 취약한 환기가 잘안 되면 취약하기 때문에 환기가 좀잘 돼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너멘탈 타란툴라, 나무성 타란툴라들의 피딩 영상을 찍어 봤고요. 다음에는 좀 버로우성 타란들, 이제 땅속에 숨어 지내는 타란들 좀 종류를 해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끄기 전에 간단히 오너멘탈류 사육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너멘탈류는 일단은 온도는 다른 타란툴라들과 비슷하게 22도에 29도 정도면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29도 높은 온도에서는 좀 사육 성장 속도가 좀 빠른 측면을 보여주고요. 좀 낮은 속도에서는 좀 더디지만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일단 오너멘탈류 자체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종이라 좀 숙련된 사육자분들이 키우시면 빨리 크는 모습에 좀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종입니다. 성체가 되면 좀 독이 오너멘탈류 자체가 좀 독이 독한 편이니까 이런 먹이 줄 때라든지 사육장 갈아줄 때만 좀 조심하시면 무리 없이 키우시는데 아주 즐거운 사육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워낙 거미 자체들이 겁이 많아서요.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핀셋으로 톡톡 치면 자기가 먼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